사회성 향상도 결국 돈입니다. 생산성 돈 역시도 건설 현장에서 필요로 한 한마디를 저희가 실현해보기 위해서 천장 작업, 벽면 작업, 그리고 바닥면 작업까지 건설 현장처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대표적으로 한마디를 작업자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작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장 작업 프로그램에 필요한 공부는 T4 그리고 T6 제품이 있습니다. 유론으로 제품이 전환이 되면서 T4와 T6 제품이 기존 전장 모델은 T4A, T6A 제품에 비해서 어떠한 점이 향상되었는지 한번 저희가 비교해서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성공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성공할 곳은 직경 11mm 성공으로 약 한 9cm 정도 성공을 수공을 연속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T4 모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T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성능이 최대 30%까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더 작아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T6 모델도 어떻게 제품의 성능이 향상되는지 한번 더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T6 모델 구공 전성으로 성공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보시는 것처럼 T6 모델을 통한 성능이 향상되었고요. 기존 제품에 비교해서 더 작아지고 빨라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T6는 항상 건설 현장의 작업자 분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의 긍정 감지대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한마디 기능은 AT라는 안전 방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하다 보면 작업자 분들의 설명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설명을 만나게 되면 네, 화면을 만나자마자 급격하게 한마디를 물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작업자분들의 손목이나 크게는 어깨까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가지 않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에서 이번에 유럽으로 전환하는 제품에는 AAC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벽면 작업 현장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방식 유선 T30 모델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과 유론 제품의 전환을 통해서 충전용 제품을 활용한 청공 작업을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선 코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리드선을 끌고 오고 작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유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장착만으로 작업 준비가 끝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힐티는 건설 현장의 작업자분들의 안전을 항상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유선 공구를 활용해서 먼지 없는 작업 환경까지도 비교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벽면 작업에 사용되는 한마디 리프트는 직경 18mm 그리고 약 15cm 정도의 청공을 90 연속할 예정입니다. 충전 제품이 유선 제품보다 얼마나 성능을 더 많이 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먼지가 없는 작업 환경이 정말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8년을 만나가지고 약간 어렵게 들어주세요.
저희가 ABC 기능을 활용해서 철근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 제품이라면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작업 도중에 철근을 만났을 경우에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ABC 기능이 탑재된 것을 확인하십니다. 두 번째로 먼지 없는 작업 환경이 가능했죠. 바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닥면에 먼지가 거의 안 떨어져 있죠. 반면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먼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만약 이것이 천장면에 장착하면 더 작업자에게 큰 유해한 환경을 끼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끝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환경에서 저희가 구멍만 뚫으려고 그 벽면을 뚫고 있는 거 아니죠. 결국에는 앵커를 삽입해야 되는데요. 특히 케미컬 앵커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설지를 하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해야만 완벽한 품질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먼지가 없는 청소기를 활용한 이 드립피트까지 활용한 공법을 활용한다면 두 번 2차 작업이 필요 없고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기서 시연해 볼 제품은 T60이라는 한마디 중에서는 가장 큰 파워를 필요로 하는 저희가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가장 극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T60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기존의 T60 모델이고 유선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T60 같은 경우에 유선으로 전환이 되면서 완벽한 유선 작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벌써 배터리 장착만으로 작업 준비가 끝났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먼지 없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2차 먼지 제거 손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청소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선 작업이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작업을 준비하는데 단순히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장비를 들고 가서 그리고 작업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 시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꼭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성공을 한 그 직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mm 성공을 할 거고요. 여기 빨간색 테이프가 표시된 곳까지 성공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T60이라는 국가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대형 한마디들이 유선 모델과 비교하여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기존에는 전통적인 방식은 이런 매뉴얼 장비를 활용해서 야객을 쏘는 장비가 있었는데요. 유론으로 넘어오면서 해당 제품도 전통 건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원래 저희가 하려면 이 그 청공한 35mm 직경 안에다가 야객을 모두 주입해야 되는데 보이시지가 않으니까 여기 투명한 비이컬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번 작업자분들이 가져와 주셔서 이 야객을 모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가를 저희가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준비 시작! 네, 벌써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신 여기 시연자분은 양손으로 해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업자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천, 수백 번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작업자에게 피로가 누적되고 작업자분들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미 거의 다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거의 다 끝나가나요? 네, 아직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쪽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약약이 남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꺼내 주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동 걸음을 활용했을 때 모든 약이 주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아직 약 한 3분의 1에서 한 두 번 정도, 두 배 정도의 약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시간은 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은 금인 것처럼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도 결국 돈입니다. 저희는 항상 더 나은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고객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